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선 말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거고, 그러면 전기력선의 방향은 뭐와 같다? 전기의 세기와 같죠. 네, 요 전기의 세기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방향하고 같거든. 그래서 요게 우리 말다듬기 문제 볼때 어떻게 물어보대야? 전기의 방향으로 뭐 주고 저쩌고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무슨 문제다? 전기력선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또 힘들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전기력선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같지 않죠, 그죠? 요게 무슨 공식이에요? 가우스 정리홍,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는 입실론의 A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하가 없는 곳에는 연속적이다라고 했죠. 연속적이라는 말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게 연속적입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연속적이고, 전하가 있는 곳이 뭐예요? 도체 표면 혹은 전위차가 같으면 등전위면이 되죠. 과는 어떻다? 직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직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두 개는 되는 거고 두 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두 개의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신만으로 배곡선 혹은 배곡면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요것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 한 일은 0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뭔가 하면 전기력선 수하고 전속수하고 구분하라라고 했죠. 그죠? 요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기력선 수는 Q클럼에 점 전하가 있으면 입실론 분의 Q계의 전기력선 수가 나오는데 이 값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분의 Q계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공기나 진공일 때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입실론 제로분의 Q계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전속수는 Q클럼의 전하량이 있으면 전속수 자체가 Q클럼이죠. 그래서 Q를 전하량 혹은 전기량이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도 부른다? 전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력선이 나오죠.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그러면 자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의 방향은 뭐와 같다? 자기의 방향과 같아요.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의 세기와 같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아가 존재하지 않은 곳에는 연속적입니다. 자극이 없는 곳에서는 연속적이고요. 등자이면 직교합니다. 예, 요거하고 전기력선하고 자기력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예요.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 혹은 표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다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1로 오면 1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저거는 안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이거는 되고, 되니까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자기력선 수는, m f의 점 자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수는, 뮤분의 n계입니다. 뮤분의 n계라는 말은, 뮤제로, 뮤s분의 n계라는 말이고요. 공기나 진공일 때 μ0분의 n계가 됩니다. 자속수는 mWb일 때 mWb예요. 그래서 자속수 파이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